인생의 탐 시작합니다. POD GO! 와, 이거 리뷰하기 전에 저희 집으로 먼저 배달이 됐고, 얘를 개봉을 하고, 그리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얘는 4월달쯤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슬금슬금 들어왔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막 해외에서도 이게 발매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페달이에요. 멀티.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될까? 이 씨를 저기 빨리 감기. 여기 빨리 감기 해주세요. 빨리 감기. 빨리 감기. 오케이. 짠. 짜자잔. 짠. 와우. 와우. 오늘 전용 아답터. 파워 서플라이. 와, 얘도 이거 개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9볼트 DC니까 그냥 9볼트 꽂아주면 될 것 같긴 해요. 100에서 240까지 이거 다 병합이죠. 뭐 100볼트도 괜찮고 저희 200볼트도 괜찮다는 얘기죠. 오, 이게 전용 파워 서플라이라서 아마 그 동그란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한 그런 구멍인 것 같아요. 오케이. 짠. 와. 라인 6는 항상 이렇게 실이 붙어 있어요. 짠! 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 그냥 일반적이야. 근데 뭔가 쇠똥이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거고, 나는 느낌이고, 여기 보면 육각으로 모양이, 벌집 모양이 좀 있어요. 오, 이게 뭐지? 드라이버로 마감을 한 그거를 없애려고 이렇게 해놨나? 드라이버. 네. 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페달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육각 렌치도 있고, 네, 전용 이거 USB 케이블도 있고, 안에 설명서도 있어요. 근데 한글 패치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 저희 집 밖에서는 공사 중이라서 지금 시끄러워요. 자, POD고 그러면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써보고 가져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또 왔네요. 네, 멀티입니다. 네, 팟고. 팟고. 네, 팟고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라인 6 POD 고인데. 네. 팟고. 네. 이걸 들고 어디로 가려는 얘기인가 봐요. 네.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이제 나온 지 4월에 출시가 됐고, 아하.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40 몇 불, 아, 네. 400 몇십 불, 뭐 이렇게 해서 판매가, 초반에 판매가 풀렸고, 네.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뭐 80만 원대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은 뭐 거의 정가 느낌이죠. 네. 69만 원. 네. 지금 버즈비에서도 69만 원에, 네.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얘는 어디서 온 놈이냐. 빨간색 레드빈 POD. 그래서 우리 어디 없나 그거? 어디 굴러다닐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게. 네. 다 궁둥이 하나씩 들고, 네. 있었단 말이죠. 그거가 나온 다음에 저는 HD 300, HD 500, 500 하다가 이제 힐릭스 모델로 완전 자리를 완전 했다가, 네. 그러다가 HX 스톰프까지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POD 고잖아요. 얘는 그 가운데 있는 HD 300, 500 뭐 이런 프로세서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궁둥이 그 레드빈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레드빈은 그냥 이펙터만 있는 그냥, 그렇죠. 핸디용이었어요. 예, 맞아. 페달도 없고, 예. 뭐 그렇다고 꾹꾹이
그러니까 뭐, 발로 밟는 페달이 아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테이블에 놓고 쓰는 예. 그런 거였잖아요. 얘는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멀티 이펙터 꾹꾹이 뭐 그 페달 형식의 멀티 이펙터로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거예요. 스테이지에서도 이제, 이제 발로 밟아서 다 쓸 수 네. 있게. 맞아요. 그래서 얘 그래서 뭐 근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힐릭스 라인들이 중간에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 사운드의 프로세서들을 앰프, 캐비넷, 뭐 이펙터 이 모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서드 파티 캐비넷, 네, 네, 임펄스 리스폰스 네, 네. 그거 있잖아요. 아이알. 그 블록이가 네. 어느 아이알 캐비넷 종류든 다 호환이 돼요. 라인 6 캐비넷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른 캐비넷도 이제 무한대로 호환이 되니까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POD고 이제 에디트라고 해가지고 뭐 그 따로 제가 이건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 제가 따로 찍었는데 네. 영상을 집에서 이거 제가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POD고를 팟고 네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지금 이 에디트 얘를 이제 라인 6 쪽에 홈페이지를 가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유저네임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이거를 쓰시는 유저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하셔가지고 구하면 여기 팩토리 안에 있는 프리셋들이 다 있고요. 이렇게 하면 네 바로 바뀌죠. 얘가 바뀌면 여기도 바뀌어요. 여기도 그대로 네 내가 하는 이렇게 바뀌어요. 컴퓨터에 바뀌면. 그래서 이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내가 어차피 드라이브 양이라든지 개인 양이라든지 아니면 얘를 키고 끄고라든지 아니면 풋스위치 페달을 어디다가 내가 올려놓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에디팅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컴퓨터로 하는 게 진짜 편해요. 네, 저는 지금 맥을 쓰고 있는데 맥 말고 PC 버전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얘 이제 파워 온을 해볼게요. 따단. 그럼 얘 정체성이 딱 나오죠. 아 여기를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나왔어요? 콩팥이 나오죠?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예. 아 옆에 잘 안 보이네. 예. 라인 6 팟 고. 예. 콩팥이라고 불러요. 왜 콩팥? 콩팥. 레드빈이래. 레드빈. 아 빨간 콩. 자 하면 이렇게 있어요. 소리도 싹 나네요. 예. 네네. 오. 그리고 뭐 이렇게 있죠. 네. 켰다 껐다. 이 뱅크로. 오. 오 엄청 크네요. 사운드 되게 좋죠. 되게 좋죠 사운드. 지금 우리는 마샬 앰프도 아니고 우리 네. PA에다 연결했습니다. 네, 네. PA에 그냥 다이렉트로 레프트 라이트에 연결했어요. 네, 레프트 라이트 메인 아웃으로 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스테레오로 네. 뽑아져 나오고 있고 네. 앰프 사운드야 뭐 그냥 이따가 어쨌든 이따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보긴 할 건데 네.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안에 있는 네. 소리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려고 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드가 예, 있잖아요. 예. 에디트하고 엑스트 있잖아요. 예. 여기 가면요. 예. 이걸로 눌러서 뱅크로도 갈 수가 있고 이걸로 눌러서 이렇게 안에 이제 얘네가 있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다 그림이 다 뜨네요. 네네네. 이펙트 그림이 맞아요, 다 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모노 FX 루프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잘 안 보이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다른 채널로 가볼게요. 네. 우선 오호 여기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페달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페달은 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네 개는 고정이야. 여기 앞에 있는 네. 앞에 보시면 네. 익스프레시 페달 네, 모양이 있고요. 두 개가 있어요. 네. 얘네는 고정 값이에요. 하나는 볼륨, 하나는 와우. 그래서 익스프레션 페달을
꾹 버튼식이거든요. 어? 누르면 지금 와우 됐다. 와우예요. 어, 그리고 누르면은 그냥 볼륨이에요. 어. 오, 예. Yeah.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쉬워요. 어, 이렇게 하고 중간에 3, 4, 5, 6. 네, 여기 세 번째 칸은 네. 이제 아까 모노 X, FX 루프로 네.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이걸로 나오죠. 어, 그럼. 네, 사용할 수 있게 네. 되어 있고 이건 뭐 그냥 뭐 안 사용하시면 뭐, 안 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앰프 헤드와 캐비넷. 여기 써 있네. 프리와 프리와 캐비넷. 걔네는 고정값이에요. 아, 요거 고정값이고. 네. 그래서 캐비넷 쪽으로 들어가면 IR로 바꿀 수가 바꿀 있어요. 네. 그러니까 IR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익스프레션 페달 두 개, 네. 헤드랑 캐비넷 고정, 네네. 네 개가 고정이고 네네. 나머지 이펙터는 다 나머지 두 개. 아니, 그리고 이것도 고정이죠. 아, 다섯 개가 고정이네요. 다섯 개가 고정이구나. 고 이거 우리 모노 FX 루프가 고정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얘 지금 뱅크로 돼서 네. 얘를 이렇게 내리면 오. 네, 뱅크로 내려가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면 그게 나오겠죠? 아니면은 그냥 여기 노브를 돌려버리면 다 돌아가네. 나오죠. 네. 네, 뱅크도 다 옮겨가고 그때 이제 이거를 뱅크로 말고 다른 걸로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눌러. 똑같아요. HX 스톰프랑 여기 조작법은 조작법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여기 두 개 누르면요 글로벌 세팅이 있잖아요. 어허. 여기 바이패스 컨트롤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세팅 가셔서 여기 글로벌 세팅에서 네. 이제 이거를 조작을 해주면 프리퍼런스 템포 피치 이렇게 있죠. 스위치랑 페달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업다운 스위치 네, 뱅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하면 스냅샷으로 되고 프리셋으로 되고 그러니까 프리셋으로 해놓고 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면 다시 이제 가잖아요. 네. 다시 이제 뷰로 가면 이렇게 하면 여기 프리셋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오. 네. 사운드가 오. 되게 좋아요, 사운드가. 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이 사운드가 네. 궁금하시면 여기 뷰로 가요. 가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게 어떤 디스토션을 썼고 할 수 808 소전이에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오. 썼네요. 네, 그런데 마샬 플렉시 캐비닛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IR을 계속 네. 좋다. 자. 다시 뷰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돌아왔네. 네. 좋다. 이 정도. 이제 사운드 자체가 우선 헬릭스 사운드에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외국인 리뷰어는 이 라인 6 회사 사람이었어요. 예, 그분은 이렇게 exactly same sound with Helix라고. 아, 헬릭스랑 똑같다. Exactly same까지 exactly를 썼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정도면. 근데 뭐 몇몇의 리뷰어들은 뭐 비교를 하면서 HX 스톰프랑 얘랑 네. 비교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물론 HX 스톰프가 가지고 있는 그 뭐 프로세서 자체가 얘보다는 더 좀 높아서 아, 그 컴퓨터로 치면은 CPU가 높아. 좀 높구나. 어, 그래서 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얘는 우선은 병렬로 연결이 안 되고요. 근데 HX 스톰프는 그게 좀 더 이게 많죠. 네네네. 프로세스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병렬로 된 거를 다 직렬로 바꾸고 얘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HX 스톰프가 조금 더 두껍다고 해야 되나? 알맹이가. 알맹이가 좀 그렇죠. 진짜 근데 정말 조금. 진짜 요만큼. 뭐 녹음했을 때 거의 티가 안 날 정도. 네, 좀 큰 방수 큰 앰프나 네. 그런 공간에서 직접 듣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그럼 차이더라고요. 고라고 쓴 걸로 보니까 좀 퍼포먼스용이네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밝고 막 가볍지. 예, 가볍고. 그리고 얘가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가격이 우선 좋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HX 스톰프보다 뭐 20만 원 정도 낮으니까. 그리고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는 패드의 개수가 많아요. 그리고 얘도 스냅샷 되고요. 다 근데 되죠. HX 스톰프는 사실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얘는 네 개가 돼요. 되고요. 그리고 페달이 있고요. 네, 맞아. 이게 또 두 개 다 되고 와우도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볼륨도 되고. 레코딩 시에 뭐 HX 스톰프도 마찬가지겠지만 멀티로서 저는 얘가 더 편한 멀티를 쓰던 사람이라면 네. 얘가 좀 더 편한 직관적이고 스펙이 아닐까. 예, 보기도 편하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계속 저도 계속 며칠 동안 써봤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작고 가볍고 들고 댕길만 하고 기능 좋고 소리 알맹이 좋고요. 그렇죠. 소리 그렇죠. 알맹이가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멀티들은 멀티 냄새가 났죠. 맞아. 얇았어. 위에 수면에 이렇게 했는데 얘는 멀티 냄새가 안 나요. 안 나요. 잘 안 생각보다 안 나요. 뭐 자세히 들어보면 날개가 나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HX 스톰프냐 얘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페달 보드를 짜서 페달과 함께 나는 그런 페달 보드를 짜고 싶다 했을 때 네. HX 스톰프가 당연히 난데 그냥 멀티 하나 가볍게 들고 싶다 해서 HX 스톰프가 작다고 그걸 사지 마시고 왜? 저는 얘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맞아요. 싶은 거죠. 왜냐면 HX 스톰프 어차피 사면 페달도 없잖아요. 볼륨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어야 되고 듀얼 그거 있어야 듀얼 풀 스위치도 또 있어서 또 이렇게 확장해야 되고 그 라인 6 거 사면 되게 비쌉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 직구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그 중국에서 바로 직구로 뭐 2만 원짜리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요. 그럴 바에는 그냥 얘 우선 써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잘 쓰다가 나중에 뭐 중고로 되고 어쨌든 저는 얘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사운드를 좀 더 들어봤는데 펄스 좀 올려보다가 조금 전에 들었던 소리, 그 꾹꾹이 이펙터를 이렇게 하잖아요. 만드는데 한 2일 걸려요. 그 소리 만드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1부에서는요, 대략적인 얘가 어디서 왔느냐,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안에 있는 프리셋 살펴보면서, 네, 조작 방법을 그냥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2부에서는요, 저희가 프리셋을 직접 유저 프리셋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조합이 되냐, 이런 거 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믹서에서 했던 지금 PA로 지금 계속 뽑고 있는데 2부에서는 다이렉트로 앰프로 꽂아서 앰프 아웃으로 해서 소리를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좀 비교해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넵.